자, 먼저 저 통오징어 찌개에 들어가는 오징어를 손질을 지금 제가 깨끗이 해왔어요. 네. 통오징어 찌개니까 저는 가르지 않고요. 네. 반을 가르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 내장 같은 것만 깨끗이 빼가지고 손질을 깨끗이 했고요. 그다음에 이 다리에 정말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빨판 있잖아요. 네. 이거는 깨끗이 쳐가지고 이물질 다 빼냈고 눈. 눈은 지금 못 먹잖아요. 빼냈고요. 뒤집어 보면 여기에 이빨이 있어요. 네. 이빨까지 깨끗이 빼내가지고 손질을 깨끗이 해놨어요. 아니 그런데 통 오징어 찌개라고 그랬잖아요. 네. 근데 손질이 왜 필요해요? 그냥 그대로 먹으면 되죠. 자, 잘 보세요. 이제부터 제가 칼이 필요합니다. 칼 없으면 가위를 가지고 하셔도 돼요. 그럼 제가 두 마리니까 네. 칼로 하나, 가위로 하나 이렇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 네. 네. 자, 어떻게 썰어주냐. 그냥 여기 한 반 정도 이 정도만 잘라주세요, 이렇게. 아, 다 잘라주는 게 아니고? 네, 그냥 한, 예, 한 이 정도 크기로 먹기 좋은 두께로다가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. 아예 자르는 게 아니고? 통오징어니까. 네. 네. 저렇게 해야 좀 삶았을 때 벌어지면 이쁘더라고요. 약간 칼집 내는 거네요. 네. 네. 몸통에.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가위로 자르기가 쉽죠. 아. 네. 그 다음에 가위로 자르면 똑같은 방식이에요. 네. 가위로다가 그렇게 잘라주시면 되는 거죠. 칼을 사용하시기 좀 불편하시면 그냥 가위로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칼집은 내놨죠? 네. 그 다음에 여기에 다리요. 손질된 다리를 네. 이 안쪽으로 집어넣어줄게요. 와, 몸통에다가 다리를 네, 집어넣어요? 다리를 이제 이 안쪽에다 오. 다시 이제 쭉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. 신기하다. 그게 이유가 있나요? 그렇게 하시는? 우리가 먹을 때 또 칼, 가위로 잘라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이 안쪽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에 잘리는 거예요? 잘리면 한 번에 다 잘리는 거예요. 아~ 그리고 따로 다리가 돌아다니지도 않고요. 깔끔한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오징어 손질은 끝났습니다. 이야, 쉽네.